축구 한번 먼저 볼까? 걔 산출은 A폰부터 여기 그 삼칠음만 했잖아. 거기에서 이제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여기 그 삼칠음에서 거기에서 하나를 더 하면은 뭔지. 그러면은 D-7, G7, C-7 이렇게 되잖아. 거기에서 아까 A폰 같은 경우는 3도가 아래 내려왔었잖아. 3도, 7도 이렇게 쳤었지. 그거를 하나 더 올려. 그럼 얘가 뭐냐면 9도야. 미가 1, 2, 3, 4.
8이잖아. 거기에서 1도랑 8도는 같아. 2도, 9도. 그러니까 8도, 그러니까 9도 이상은 다 텐션이야. 우리가 부를 때. 그러면은 요 미가 9도가 되는 거야. 텐션 설명했었지. 코드 톤 위에 노트. 텐션 설명했었나? 텐션은 코드 톤의 1도, 3도, 5도나 아니면 1도, 3도, 5도, 7도잖아. 그 코드 톤 이외의 음을 텐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1, 3, 5, 7은 코드 톤인데 7도, 그러니까 8도 이상, 그러니까 9도부터는 9도, 11도, 13도는 얘는 이제 텐션이 되는 거지. 이렇게. 텐션은 각각의 붙는 텐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따로 외워야 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보이싱 연습을 하면 저절로 알게 돼. 그래서 요 텐션이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9도 10, 그러니까 9도 계열, 11도 계열, 13도 계열이 있는데 이게 모양이 위에 가냐, 속으로 들어가냐, 아래로 내려가냐 이런 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3, 7음도 3도가 아래 내려가면은 요런 소리가 나고 만약에 3도가 위에 있으면 이런 소리 나듯이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보이싱 자체를 하나하나 외워가는 게 그러니까 손에 익히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론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는 뭐 1도 메이저 세븐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피아노를 더잘 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텐션이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8도 이상 9도부터 9도 11도 13도가 이제 텐션이라고 했잖아. 9도 11도 13도 요런 게 있는데 여기 샵이 붙기도 하고 샵 9, 플랫 9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샵 11이 있어. 플랫은 왜 없냐면 이거 1, 2, 3, 4 이게 샵 11이잖아. 4도 플랫 11도는 3도잖아. 그러니까 없지. 당연히 없게 돼. 1, 2, 3, 4, 5, 6 13도랑 6도랑 같거든. 그럼 6도 플랫 13인데 샵13 없어. 왜냐면 7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텐션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중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여기 자리에 있는 샵11 같은 거못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요 보이싱 자체를 외우면 그거 자체가 이미 가능한 텐션만 붙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쳐도 충분히 칠수 있거든. 요것만 3화음으로 그러니까 7화음까지 외우게 되면 이미 그 자체가 텐션을 치고 있는 보이싱을 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곡에 적용해서 치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외우기 시작하면 되는데 얘는 한번 눌러봐봐. D-7에 3-7음에다가 3-7-9. 그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내려와 G7으로 갈때 왼손 G 치고 파시미인데 파시미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G7에서 보면 아까 우리 3-7음만 했을 때 7도 3도야. 거기에다가 미는 몇 도? 미는 6도니까 텐션으로 얘기하면 13도. 13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텐션이 13도가 붙는 거야. 이 자리에는. 그 다음에 미, 시, 레. 여기는 레가 붙어. 3도, 7도, 9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선 텐션이 요런 게 붙어. 9도, 13도, 9도. 여기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세히 표시도 가능하고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없어도 텐션을 누구나 다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본인이 어떤 곡을 칠때 연습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 12개 그리고, 12개 그리고 연습. 그리고, 다행이다 해볼까?
띵 하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고 다행이다 끝 하늘 이어보자 이게 잘 못하겠더라고. 들릴 수도 있고 어쨌든 라 어 와 빠빠 빰빰빰빰 들 와 어떻게 들은 어떻게 된 거지 열래 아 솔실에 시가 빠져서 열구나 시 들어서 그래. 음을 들을 때 왜냐면 E-7이잖아. 그리고 E-7이 아니면 G거나 G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들 사람이 들을 때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은 솔 소리 들고 시 소리도 예 소리 들리는 거야.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냥 네가 지금 이렇게 들은 거야. 레도미레 이렇게 들었잖아. 빠밤 빠밤 빠바인다 빠밤 빠바인데 이렇게 들은 거죠 3도 위로 들은 거잖아 시라레도 이건데 시 아니고 레도미레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거야 레도미라 어 근데 그 레가 아니고 시 시라레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를 들을 때 카피할 때 주의할 점이 추측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음을 듣고 내가 소리를 내서 그 낸 소리를 그대로 건반에 쳐봐야 돼. 만약에 왜냐면 C 이렇게 하면 미가 원래는 미 소리인데 걔가 솔로도 들릴 수 있어. 이게 사람이 귀가 특히 상대음감 가진 친구들은 더 특히 그래. 절대음감이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가 소리를 내서 그 소리 왜냐면 소리를 상상하고 치잖아 그럼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 머릿속에서 바로 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만약에 뭐 아바 따 했으면 시 따 이렇게 따 찾아야 돼 그 소리를 그래야지 카피가 정확하고 특히 이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시 빠바바바밤밤바 시라레도 이런 식으로 가. 앞에 여기는 들어오면 코러스가 사람 소리가 뭐 봐봐 하면서 사람 코러스가 가다가 뒤에는 피아노가 뭔가로 따다바 이렇게 치거든. 그걸 이제 연결해서 그냥 우리는 피아노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은. 앞이 당기는 게 빠바빠 이거지 정박으로 안 가던데 그러니까 오른손만 당기고 왼손 안 당기는 거지 그 당김을 할 때 전체 밴드가 같이 움직여야지 당기는 거야 아니지
정박이야? 어. 그 한번 들어봐봐. 그거 음원. 그게 아마 정박 아니었던 것 같은데. 쟤들은 이 시간만 되면 싸우는 것 같아. 누가? 새들. 난리야.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 때 우는 게 달라. 아침에는 굉장히 이쁘게 울고, 점심은 저렇게 살벌하게. 딴딴딴딴 여기만 어. 저기구나. 근데 그게 싱코페이션이 전체적으로 아니라 오, 그 보컬만 그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싱코페이션 들을 때 당긴 음을 들을 때 전체 밴드가 같이 움직여야지 왼손도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전체 밴드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어느 악기만 하나 갔잖아. 그러면 오른손으로 따로 그것만 해주고 처리해주고 왼손은 베이스가 그냥 정박이 가야 돼. 같이 움직이는 거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섹션 부분은 따로 뭐 코러스를 한 번 더 돈다든지 들어오면 약간 그런 데가 있거든. 근데 얘는 특별하게 섹션이 없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아 봐.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했지. 다시 해봐. 그 심해져 봐. 여기도 뭔가 넣어줘야 되나? 괜찮아.
음약 조절이 강약 조절은 천천히 연습을 많이. 근데 약간 대충 치는 경향이 좀 있잖아. 네가 칠 때 살짝 대충 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거를 빨리 여러 번 하지 말고 원래 모든 곡은 다 천천히 여러 번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 번 하고 빨리 한 번 해보고 요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 더 꼼꼼하게 피아노가 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빨리 연습한다고 해서 손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러 번을 정확하게 만든 후에 그걸 나중에 이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속도 연습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그 연습을 천천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빨리 하면 그때 되는 거지. 근데 계속 빨리만 하잖아. 그럼 대충 치게 돼. 그러니까 대충 쳐지게 돼. 그럼 소리가 아무래도 약간 들었을 때 아, 약간 그냥 한번 건들고 만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어쨌든 이거는 마무리 될 것 같고 오늘은 보사노바를 들어갈 건데 일단 숙제가 그 성시경의 제주 뭐더라? 제주도의 푸른밤 카피 푸른밤 코드 카피 그 성시경이 성시경 거 들어보면 원래 원곡이 아니거든? 성시경이 이거를 이거요? 이거로? 어, 제대로 부르면 태연 거 말고 그거 그 들어보면 요게 보사노바 완전 보사노바라고 하기도 뭐지 하여튼 요런 요 요렇게 비슷한 류가 보사노바라고 하는데 들어볼까? 그 성시한 거. 그러니까 보사노바라고 하면은 원래 보사노바만의 리듬이 있거든. 근데 리듬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가요나 이런 데서 만약에 편곡해서 어떠한 곡, 옛날 곡을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보사노바는 한 개씩 꼭 들어가 있어. 완전 보사노바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요거 자체를 이제 보사노바 리듬으로 쳐보는 걸로. 이거 코드를 카피하면 돼? 어, 코드 카피하면 되고 이런 것도 중간에 하는 분들 있지 그런 것도 그거랑 처음 인트로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면 일단 1초 이런 거 일단 이런 거 손이 안 따라줘 아니 하면 돼 손을 연습하면 다 되게 돼요 요런 건 아니지. 그 아까 방금 그 플룻 소리 있잖아. 플룻 소리 말고 피아노 소리만. 그렇게 1절까지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사노바는 오늘 리듬을 좀 할 것 같아. 보사노바 한 적은 없다고 했지? 보사노바 하면 보통 조빔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부르고 이제 피아노 치기도 했고 근데 안토니오 전체 이름이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야 그냥 조빔 치면 딱 나와 이것도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조빔 노래 들어보기 조빔 노래만 들으면 딱 아 보사노바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고 사람 노래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지? 어. 보사노바는 장르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보사노바 근데 보사노바는 이제 재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사노바 자체의 장르가 따로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재즈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재즈 보사노바라고 하기도 하고 펑크 재즈 하듯이 재즈에서도 엄청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보사노바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요나 이런 데 편곡이 많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CCM 같은 거 할 때도 보사노바를 쓰기도 써 우리 때는 뭐 축복송 같은 거 할 때 보사노바로 하기도 했고 그랬거든. 이 보사노바는 리듬이 사실 이제 그리는 것보다는 두 줄로 해줄까?
오른손은 높은 자리표가 오른손. 딴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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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이거 아니구나. 오른손은 딴따 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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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응? 요렇게 한 방이고 이음? 이음 줄이야. 아. 그러니까 얘를 안 쳐. 따 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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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오른손이. 왼손은 기본적으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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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렇게. 바. 바. 그러면은 맞게 그린 건가? 그렇죠. 빰빰 계속 반복. 빰빰 빰빰 이렇게 반복되는데 1도 5도야. 왼손에 1도 1도 치면 안 돼. 1도 5도 쳐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음 그러니까 붙임줄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이건 안 치게 되는 거고 딴딴딴딴딴딴딴 요건데 딴딴딴 요게 당겨진 거야.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요거 G야. G의 1도 얘는 D의 1도 D 마이너 1도 5도고 얘는 G의 1도 5도가 되는 거야. 1도 5도 요게 왼손이 계속 요게 반복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 악보 보고 치는 것보다 그냥 치는 게 사실 가장 빨라. 이렇게 해볼까? 이 코드의 5도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코드의 뭐 반음 전이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먼저 하고 사실 이런 것도 생략이 가능해. 빰빰빰 다 이렇게 안 하고 빰빰빰빰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 원래 사실 그게 기본 리듬이어서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요게 지금 왼손이 이렇게 당겨지면 노래가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당기음이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가 만약 제주도의 푸른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노래를 다 당겨서 부를 수 없잖아. 왼손을 당긴다는 것은 전체 노래가 전체 악기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당겨서 안 하고 정박이 하기도 해. 되게 많이 그렇게 하고 애들 학생들 가르칠 때도 여기 정박으로 가르치는 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를 D의 5도나 1도로 처리해버리고 다시 G로 시작해서 요걸 생략 안 하고 그냥 1도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사노바 리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긴 알아서 하게 돼. 얘를 다시 정박으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해서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왼손을 당겨서 연습을 할 거야. 얘는 다시 한번 쳐볼게. D마이너7을 37음으로 잡고 단다 아 으빠 빠 으빠 으 짠짠 단다 아 으빠 되지? 단다 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단다 그치 으빠 단다 아 으빠 여기 여기 오는 겁니다. 단다 아 으빠니까 여기 이 자리 오네. 따따아 으빠 빠음 빠
세븐까지. 그럼 C 메이저 세븐이면은 요 리듬을 다 하는 거야 그냥. 그 요 리듬 자체를. 따아 단따 아읍빠 빠읍 다시 그냥 다시로 하라고. 따아 읍빠빠 다시로 하라고. 계속 열로. 응. 읍빠읍빰. 그치. 보사노바 리듬 하면 요렇게가 보사노바 리듬이야. 이렇게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코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는 거지. 코드가 두 개로 나눴다. 그럼 여기 오는 거고. C가 만약에 하나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야. 다시. 보사노바 리듬이 잘 익혀지지 않으면 역시 유튜브 하긴.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를 이제 걔를 이제 아주 맨 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푸른 밤도 확인할 건데 하기 전에 그 한홍 있잖아. 한홍은 그 어차피 피아노 건반으로 치는 게 아니어서 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그냥 이런 건반으로도 연습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39번 있잖아. 39번을 요 1번 여기 있지. 요거 하지 말고 여기까지 노래 임파서. 요거 음계거든. 음계 연습하는 건데 그 손가락 그 연습하는 걸로도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쳐보자. 손가락 번호를 익혀와. 39번. 근데 있어? 요거 사진 찍어봐. 페이지 다? 어 아니 이거 C 스케일만 해도 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쭉 나갈 건데. 근데 이제 건반으로 칠 때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잖아. 할 때 손가락의 모양이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 그 손 아니 그 음의 크기가 일정하게 친다 생각하면 돼. 약간 전다든지 대충 친다든지 약간 이렇게 반만 누른다든지 이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다 골고루 쳐지는지. 좋지. 뭐가 좋아? 어떤 잘 찍었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한옥. 됐고. 아주 먼 옛날은 보사노바로 치기 전에 보이싱을. 보이싱의 정확한 의미가 뭐라 했지? 보이싱은 화음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디마셉은 이렇게 칠 것이냐, 이렇게 칠 것이냐, 이렇게 칠 것이냐, 이렇게 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는 어떤 화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그냥 걔부터 할까? 요거는 코드 일단 코드만 좀 익히는 걸로.
반복 마디를 요거를 해보는데 이게 지금 C, A7, D-7, G7이잖아 저거를 우리가 지금 3노트도 반밖에 A폼밖에 아직 안 배워가지고 다 할 순 없는데 그냥 저 코드 자체를 아예 폼을 외워가지고 4노트로 다 연습을 하는데 C major 7은 7도 아로 내려가서 한번 쳐볼까? 거기다가 C7 거기다가 9을 넣어 두 번째 그치 그렇게 보이시니? 그 다음에 A7은 A7은 7아로 내려가게 해서 B폼으로 쳐보면 거기잖아 7도, 3도, 5도 이렇게 되지? 그 5도 대신에 플랫 13 그치 알겠지? 플랫설틴은 6도잖아 그래서 5도로 가고 싶은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플랫설틴을 그대로 쳐도 상관없고 해결해서 5도로 한번 가도 돼 그 다음에 D-7 걔는 아 이거 이렇게 치지 말자 D-7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 3호 치우고 그러니까 C-7에 더 아래로 내려가서 왼손으로 내려가고 오른손은 C-7에 3호 치우고 그게 A폼이거든? 요것만 했을 때 요게 37음이었잖아 3도가 아래 내려가 있으면 무조건 A폼 얘가 펼쳐진다고 그래가지고 오픈 보이싱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7은 올라와서 여기서 치면 되고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요게 한 개 더 들어가면 요게 플랫 9이야 그 사이에 플랫 9 쳐야 되고 안 쳐야 되고 그 다음에 D-7 그거 내려가서 아니 3호 7호 그렇지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반은 떨어지면 G7이야 왼손 G 치면서 왼손 G 치면서 그게 7도, 9도, 3도, 13도 7, 9, 3, 13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7음 우리가 했지 여기도 3, 7음 했지 2, 5, 1이야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 7음만 했잖아 오늘 내가 가르쳐준 게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야 요거 한 개 더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 3노트 아까 정리한 거거든 그 사이에 한 개씩 더 넣은 거야 4노트 그래서 요거는 2, 5 얘가 만약 여기다 치면은 원이 되는 거야 다시 도돌이프니까 다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원 해결되는 거지 이따 생각하면 원 이렇게 되는 거지 G7 그래서 한번 눌러오면 요거 눌러와봐 왼손 더 내려가서 치고 빰 같이 쳐 빰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서 G7 빰 하고 A7 가자. 빵. 왼손 A. 6도. 6도 7. C키니까 전체가 C키니까 A는 6도지. 그러니까 2, 5, 1, 6 이렇게도 많이 해. 진행 자체가. 그래서 다시 보시 눌러 보면 그다음에 A7 D-7 그다음에 가운데 내려오고 다시 C. A7 D-7 G7 그치 그거를 이제
보사바 리듬을 넣는다 그러면 아까 보사바 리듬이 요렇게였잖아. 그러니까 딴따다 으빠빠 으빠 으빰빠 1도 1도 하면 안 되고 1도 5도 연속 말이야. 아. 으빰 시부터. 빠바 빰 빠바 으빠 빠 음빠 미음미음 빠. 아니 빠 으빠 음빰 빠. 지금 정박으로 쳤거든. E7을 딱 쳤게 이렇게 하면 정박이야. 왼손만 정박으로 친 거야. 아, 잘 안 되네. 너 이렇게 배웠지 방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지? 아니 그럼 어떻게 가르쳐줬지? 정박으로. 아, 정박으로 가르쳐줬어? 그냥 정박으로 치자. 따다 으바 손도 내려가서 그다음에 빠레 빠밤빠. 한번 놓치면은 리듬 맞아 맞아 리듬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근데 그걸 정복으로 가르쳐줬지? 얘가 G7이 올 수도 있어. 요렇게 올 수도 있어. 둘이 같이. 쳐야 돼. 너는 처음엔 생략하지 마. 처음에 연습할 때 생략 안 하는 게 좋아. 요거 생략하지 말고 요거 치고 그렇지. 알겠지? 시멘트 성에 다 쳐봐봐. 다시 한번 걘 나눠 친 거고 그렇지. 그럼 이제 같이 움직인 거잖아. G7이 같이 G가 같이 왼손도 오른손도 같이 움직인 거야. 근데 요것도 오른손도 안 당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D7을 그냥 쭉 가다가 G로 그냥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갈 수더라고. 근데 사실 당겨지는 게 맞아. 왜냐면 얘는 원래 우린 남미 음악이니까
그래서 왼손도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는데 정박에 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당겨서 연습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왼손만 정박으로 그렇게 하면은 가요 같은 걸 칠 때 좀 도움이 되지. 그거는 이제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합을 맞출 때 그 악기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같이 합을 맞춰야 돼. 그래서 다시 해보면 둘 다 당겨가지고 그렇게 해볼게. 빰빰빰. 그건데 왼손이 1도 5도. 다시 C부터 시작. 지금 다시 같이 다시 처음부터 내가 왼손 생략했어. 지금 1도 다시 치고 나중에 빨라지면 이렇게 돼. 저절로 되니까 처음에는 생략하지 말고 다 해서 원래 보사노바는 그 조빔 노래 들어오면 다 느려. 느리고 그냥 분위기가 약간 몽환적으로 들기도 하고 그 조빔 목소리가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보사노바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약간 잔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빨리 하면 이제 이거 어쨌든 라틴 음악이니까 라틴 음악 원래 빠르잖아. 막 삼바 이런 생각해 보면은 되게 빠르잖아.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느리 버사오바는 느린 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리듬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곡에 넣어가지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그거 안 했는데 뭐 저스트 필링 문아 저스트 필링 숙제였어? 근데 여기 안 써있지?
쳐보자. 저스터 필링 한 봐봐. 저번에 코드명 확인했었나? 응. 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한다고 했는데. 이야. 저스터 이걸 다음 시간에 할까? 잠깐만. 저스터 필링은 일단 이걸 먼저 연습해. 16비트 연습할 건데. 얘도 보이싱 먼저. 보이싱을 먼저 해야 돼서 지금 포노트 보이싱을 아직 안 해가지고 약간 얘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나도 포노트 보이싱 조금 한다. 왜냐면 아직 3노트밖에 안 해가지고 얘는 조금 가지고 있죠. 얘는 16비트에다가 이제 보이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코드는 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코드가 그 기본 코드 텐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안 배워도 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이미 다 봤다 싶으면 이제 그 코드에다가 텐션을 뭘 넣을까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는 고민보다는 일단은 외운 두 가지 폼으로 배우잖아. A폼, B폼 그거를 적용해서 치는 걸 연습하는 거야. 총 4개씩 넣을 수 있거든. 특히 중간에 오도 세븐 자체가 A폼, B폼이 마이너 2, 5번도 있기 때문에 그냥 D마이너 7, 플랫 5, G7, C마이너 7 이렇게 가는 보이싱이 또 있어. 그러니까 총 4개의 보이싱을 한 코드마다 알게 되는 거야. 왜냐면 메이저 2개, 메이저 A폼, B폼, 마이너 A폼, B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코드가 G7이 딱 나왔어. 그럼 G7이 나왔을 때 그냥 이론으로 아무리 그거 보이싱을 내가 알고 있어도 피아노를 못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 짱 도루묵이죠. 완전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론이 무조건 피아노를 칠 때 접목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야. G7, 만약 G7이 나왔을 때 어떤 보이싱을 내가 외웠던 보이싱을 여기 넣어가지고 칠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손에 완전 익혀가지고 손에 그 텐션 보이싱이 완전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여기까지 하자.